오늘은 소희 씨가 어딘가를 찾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어서 와요, 소희 씨. 반가워요. 네. 제가 어제 연락드렸잖아요. 네. 아기 옷을 좀 준비해놨어요. 짠. 아기 옷인데 아직은 아기한테 조금 클 수도 있어요, 이게. 네. 한번 봐봐요. 이게 아직은 계절이 조금 겨울이고 약간은 커요. 그래서 돌아오는 겨울에 입히면 좋을 것 같아. 아, 예쁘다. 돌잔. 그렇지. 아기 옷이 왔다고 해서 방문하게 된 거예요. 필요한 것들을 좀 챙겨주면 좋은데 현재는 지금 딱 맞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조금 크기도 해요. 신생아한테 맞는 옷들도 아니고 조금 두었다 입으면 좋은데 당장 필요한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. 그동안 어떻게 옷 해결해 오셨어요, 그럼? 그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거기 신생아실 간호사가 그 배에 쪽을 몇 벌을 주셨거든요. 맨날 그것만 입히고 그랬어요. 배냇저고리와 한두 벌의 내복으로 버텼던 지혜에게 소량의 옷이라도 얻어 입힐 수 있어 행복한 소희 씨입니다. 네, 이거 가져가고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조심해서 가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